네, 안녕하세요. 진케이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화살을 어떻게 파밍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현재 레이크사이드 마법관에 있는데요. 제가 왜이 마법관을 쓰는 이유는 이 횃불 때문이 그래요. 혹시 날씨가 변경이 있거나 갑작스럽게 비가 올 경우에는 불 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유기 위에 가릴 수 있는 곳을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쓰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아침을 설정하면 날짜가 리세트를 돼버릴 수 있어요. 날짜 리세트 할 때마다 리스폰 하거든요. 자, 지금 비가 오는데 횃불은 꺼지지 않았고 제가 테리한테 뛰어가면 화살을 있죠? 자, 이 화살을 사고 그 다음에는 나무 화살을 다 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가서 다시 뛰어서 다시 횃불로 가서 다시 아침 설정으로 해야지 그러면 다시 리셋될 수 있어요. 그러면 테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다시 화살 살수 있습니다. 이렇게 계속 뛰어서 그러면 다시 리스폰 됩니다. 이렇게 무한 반복적으로 사야 돼요. 이렇게 해서는 한번살 때마다 약 1분 정도 걸리거든요. 여러분들.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990개 화살을 원하신다면 180루피에다가 33번 정도 누른다면 5940루피 그 정도 써야 할것 같아요. 30분에 5940루피라면 나쁘지 않죠? 하지만 화살이 많은 만큼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게 문제죠. 이렇게 무한 반복적으로 하면 됩니다. 참 이게 좀 고민인 게 뭐냐면 루피가 맨날 부족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모으는 것은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지금 제가 이게 많은 이유가 지저에 있는 바이록을 다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지저만 해도 이 정도 나오는데 혹시나 지저를 다 잡으신다면 충분히 다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. 여러분들. 이거는 글리치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한 건데 그래도 잘 나오네요. 이 정도라면요. 이 물건을 다 팔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